유라시아판과 인도판이 충돌하는 지역이며 히말라야 산맥 동쪽 끝머리에 해당하여 판의 경계선에 있으며 지난 100년간 규모 5.0 이상 지진만 150회 이상 발생한 중국의 쓰촨성에 지난 두달 동안 역대급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예고도 없이 내린 폭우에 쓰촨성 이빈시의 난맨대교가 붕괴되었으며 쓰촨성 내의 도로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5호 태풍 송다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들을 전 세계 슈퍼컴퓨터들의 시뮬레이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괌먼 북서쪽 해상에 92W 열대요란 구름덩어리, 열대요란이라 불리는 이 태풍의 씨앗은 현재 다행히 사라진 상황입니다. 92W 열대요란은 일본 도쿄 하네다 국제공항에서 남쪽으로 약 950km가량 떨어진 인근 지점까지 진출을 했었으며, 중심 기압은 1007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시속 약 28km, 15노트가량의 속도로 북상 중이었으나, 현재 다행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또 다른 열대요란이 한국 시간으로 7월 25일 오후 3시에 괌 동쪽 인근의 수렴 구역이 93호 열대요란 93으로 식별 부호가 붙으면서 열대요란 정보 수집이 시작되었고 5호 태풍 송다로 발달하였습니다. 얼마 전 발생했었던 괌먼 북서쪽 해상의 92W 열대요란과는 처음부터 그 모양새가 달랐습니다. 93W 열대요란은 괌과 사이판 북 마리아나제도 부근에 바짝 붙어 있으면서 이 괌에 홍수주의보가 발령이 되었었으며 5호 태풍 송다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아 보였었는데 결국 5호 태풍 송다로 발전을 하였습니다. 이 5호 태풍 송다로 발달을 한이 93W의 예상 진로도를 살펴보면 한국 기상청은 내일 7월 28일 목요일 이 오전 9시에 5호 태풍 송다는 괌 북북서쪽 약 940km 부근 해상에 위치할 것이며 29일에는 일본 오키나와 동쪽 약 740km 부근 해상에 위치하겠고, 30일에는 오키나와 북북동쪽 약 350km 부근 해상, 그리고 31일에는 중국 상하이 동쪽 약 310km 부근 해상으로 진출을 할 것입니다. 중국 상하이에 5호 태풍 송다로 인한 큰 피해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며, 이로 인하여 중국 내륙에도 큰 폭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중국 내에 5월 11일부터 이 중국 광동성에서 시작된 이 폭우가 두달 이상 쏟아지고 있는 이 폭우로 인하여 큰 피해가 발생 중인데 또 추가적으로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이 산샤댐 근처에 최근에 홍수가 발생하면서 산샤댐 붕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5호 태풍 송다로 상하이를 직접 강타하는 이 상황에서 중국으로서는 산샤댐 붕괴에 대한 최대의 위기 상황이 또 발생한 것이며 이 위기를 잘 견뎌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